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짐 크레이머인데요. 자, 짐 크레이머가 CNBC 방송에서 2022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5개의 기술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체크네임스, 기술주 이름들이고요. 리얼 프로핏, 실제 수익을 낼 수 있고, 리얼 띵스, 실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들은 boring, 지루하고, 때로는 old tech, 오래된 기술주다라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종목들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섯 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애플과 시스코,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을 이야기했네요. 자, 각각 어떤 이유로 선정했는지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기술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뭐 사실 새해 첫 주였지만 미국에서는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 짐 크레이머는 2022년에 좋은 기술주들을 골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S&P 500이 25%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 다음에 어떤 거냐를 평균적으로 내봤어요. 내봤더니 82%의 확률로 다음에도 올라갑니다. 그런가요? 근데 얼마 올라가냐면 14.4% 올라간다는 거예요. 14.4%. 자,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오래된 기술자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 상승의 조건에 가는데 1번이 뭐냐면 실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 지금 5가지 회사들 보면 다 실적은 아주 꾸준하게 그쵸, 뭐 크게 예, 변동 없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성장에 기대됐던 그런 뭐 기술주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예, 요번에 이제 예, 이렇게 25% 이상이 넘었을 때 다음에 올라갈 때 가장 큰 원인은 1번이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편안한 기술주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빈후드들이죠. 미국 개미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지금 오래된 기술주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짐 크레이머의 지금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런 뭐 올드텍이라 그러지만 실적이 견고하고 그다음에 지금 변곡점에 기술적 변곡점, 산업적 변곡점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주 저 다섯 가지를 짐 크레이머가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다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종목, 그러면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아마 찾는 게 아닐까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제안한 다섯 가지 올드 기술주, 올드텍 종목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 전해주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버가 새해 최고 주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번엔 제프리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 우버는요, 모빌리티 그리고 딜리버리, 즉 배달 분야에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포트폴리오도 스트림라이닝, 간소화함으로써 이 수익 창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버 CEO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했는데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버입니다. 네. 우버 최근에 뭐 사실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는데 잘 쳐다보지도 않던 주식이긴 했는데 네. 최근에 올해 좀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난해 18% 빠졌어요. 네. 그리고 뭐 이만큼 빠지면 올라가죠. 근데 최근 11월부터 예약 실적이 굉장히 지금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대적인 구조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흑자 전환으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최근에 술 배달하는 드리즐이나 음식 배달하는 포스트메이, 뭐 우버이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현상을 나타내는데, 뭐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네네.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2021년도에 미국 월가에서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뽑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MKM 파트너스의 존 제르데스라는 친구가 요번에 어디를 갔냐면 제프리스로 갔어요. 거기 가서 찍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있는데 제르데스의 성공률이 얼마냐면 93%예요. 지금. 좋죠. 그다음에 수익률도 24%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제프리스에서 이제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영입해 갖고 아주 야심차게 낸 게 우버기 때문에 네.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거는 뒷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네.
지금 후보가 작년에 많이 빠졌고 지금 굉장히 예약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버에 대한 평가, 과연 우버가 올해는 좋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중국 시장이 매수 기회라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톤혼의 CEO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해서요, 밸류에이션과 earnings outlook, 실적 전망으로 따져볼 때 buying opportunity,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중국에서 락다운, 즉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생각해보라,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봉쇄가 이들 기업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자세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네. 마지막 이야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중국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나라별로 하면은 미국이 1등, 2등이 한국, 3등이 중국, 4등이 EU, 5등이 일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여러분 수익률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것도 네. 제가 이제 뭐 찾아보니까 알리바바 네. 이제 쪽에 찾아보니까 사실 어떤 특정 아주 대가가 많이 샀어요. 누가 샀냐면 멍거가 샀어요. 찰리 멍거. 예, 찰리 멍거가 알리바바 60만 주 샀고요. 그다음에 뭐 해소웨이를 통해서 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데일리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2020년에 알리바바 반토막 나왔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40% 또 떨어졌습니다. 사야죠, 그럼. 너무 떨어졌다? 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멍거가 움직인 것 같고요. 사면서 뭘 같이 샀냐는 거를 또 거기 자료에 그러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포스코 샀습니다. 포스코. BOA, 벵고프, 그다음에 웰스파고 이렇게 같이 사면서 이번에 알리바바 60만 주를 지금 산 걸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떨어지고 오래 올라갈 수 있는 이분들은 아주 적감해서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인 거 아니냐 보이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20년, 21년에 지금 계속 떨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알리바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60만 주를 멍거가 샀다. 이것이 전체적인 중국 시장 매수 기회의 답으로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찰리 멍거가 어쨌든 알리바바를 매수하고 있다, 매수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힌트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최영훈과 함께 셀러브 마리찌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